폭스바겐과 LG전자가 손을 잡았다. 폭스바겐은 미래 자동차의 핵심 기술이 될 커넥티드 카 플랫폼 개발을 위해 힘을 합쳐 스마트홈 디바이스와 커넥티드 카 기술을 공동 개발하게 된다. LG전자는 지난 2007년부터 폭스바겐에 오디오 및 비디오 관련 제품을 공급하면서 협력 관계를 맺었으며 CES 2016에서는 컨셉트카와 스마트 기기 간 연동 서비스를 공개하기도 했다. 협력 사업은 크게 세 가지. 차 안에서 집 안이 가전 제품을 제어하는 커넥티드카 스마트홈 서비스, 스마트 가전 기기의 신호를 디스플레이하는 기술, 커넥티드카에 적용할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기술이다. 이번 독일 볼프스부르크 폭스바겐 본사에서 진행된 협력 체결로 국내 기업들의 차세대 자동차 사업 대응도 더 강화될 전망이다. 전기차 배터리를 비롯한 각종 전장 기술의 적극적인 협력 관계 유치를 예상해 볼 수 있다. 최성호 LG전자 클라우드 센터장은 스마트홈 서비스와 융합한 차세대 커넥티드카 플랫폼을 폭스바겐과 함께 만들 것이라며 LG의 전문적인 스마트 기술과 자동차 시장서 폭스바겐이 가진 영향력을 더해 운전자가 차량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혁명적으로 바꾸겠다. 라고 전했다.